그녀들이 왔다. 어머, 똑같다 얘. 35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받은 레전드 배우 배종호. 그리고 나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셔요? 그때 그 키스씬으로 화제를 모았던 매력 넘치는 배우 신혜선. 확증 없이 심증만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건 엄밀한 표적 수사입니다. 현재 극장가에 유의미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영화 결백. 어머, 웬일이야? 선배님. 너무 신기하다. 최강 조합 두 사람의 역대급 만남. 하나, 둘, 셋.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훈훈한 시간을 함께 하시길.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로펌의 변호사 정인의 시선을 끈 참혹한 살인 사건. 고농축 살충제가 된 막걸리를 마셔 한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정인의 치매 걸린 엄마. 목격자 진술도 거짓인 것 같고 침입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드러나는 수상한 정황들. 사건은 파헤칠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데 정인은 엄마의 결백을 밝힐 수 있을지. 몇 년 전인가 그 시골에서 막걸리 사건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라고 봤는데 시나리오를 딱 보는 순간 그게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인 거예요. 가장 화제가 된 건 배우 배종옥의 분장. 실제로 본 소감은 어땠을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분장한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 딱 맞아들였을 때는 굉장히 묘했어요. 그래서 울컥하는 감정이 정말로 생겼었고. 그러니까 그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보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또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살아있는 감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혜선 씨하고는 많이 안 만나려고 노력을 했죠. 실감나는 분장을 위해 걸린 시간만 3시간. 그런데 더 힘든 장면이 있었으니. 나 어려운 장면 기억났어. 비 맞는 장면. 맞아, 비 맞는 장면. 그때 엄청 추웠는데 비를 그냥 딱 맞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웠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서 맞아. 아깝더라고요. 별로 추워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엄청 추웠는데. 그래서 촬영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선명하게 보이는 입김포착. 정말 추워서 비 내리면 그냥 탁 하면 바로 맞아. 그 따뜻한 데 만들어놓는 데로 들어갔는데도 막 몸이 덜덜덜덜 떨렸거든요. 그게 제일 굉장히 고생하셨었어요. 옷도 얇게 입으시고 그러셨어가지고. 배우에게 박수를 보내는 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감독이 배우 신혜선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었다고? 감독님이 눈빛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어떤 눈빛을? 이게 이제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원하셨었어요. 그래서 첫 촬영 때는 아니었었고요. 좀 촬영이 좀 많이 진전이 되고 난 다음에 감독님이 이제 좀 정인 눈빛 같네요. 이러셨었어요. 살인 용의자 찾고 있잖아. 냉철했던 눈빛은 모두 노력의 산물일 터. 주고 보세요.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 와, 컷, 좋네. 오케이. 네. 그렇게 연기 어벤져스 두 사람이 만나 영화 결백이 탄생했으니 두 배우의 호흡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한 케미 테스트의 결과는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전화 문자 하나, 둘, 셋. 전화. 오.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오, 웬일이야? 선생님. 미리 맞춰보시고 싶어. 아니요. 전혀. 몇 개 더 해볼게요. 회심의 질문을 던져보는데 닭다리 닭가슴살 하나 둘 셋. 닭가슴살. 네, 이거는 호불호의 문제니까요. 100% 찰떡궁합. 이 만남 심이야.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온 배우 배정호. 아직 못해본 배역이 남아있는지 묻자. 역할을 다 해본 것 같은데 또 저에게 들어오는 역할들을 보면 어머,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왔지. 이런
근데 많은 역할들을 수없이 해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배우 신혜선이 도전해보고 싶은 배역은? 갑자기 어이가 없네. 베테랑. 아, 베테랑. 그 베테랑의 유아인 씨 역할이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그 이제 유아인 씨가 해서 더 그렇게 매력있게 보였겠지만, 만약에 그런 비슷한 역할이 있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잘했지. 네, 진짜. 해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찐 모녀 같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이행시. 아이, 조금 오그라드는데. 그러니까 뭐야? 난 모르겠다, 그런 거. 전, 아, 참 오그라들지만 해볼게요. 오늘 한번 네. 띄워주세요. 결. 결정. 100. 100번 보기. 우와. 그거 너무 좋은데? 결백입니다. 이렇듯. 케미 터지는 결백한 만남을 극장에서 함께 해보시길.